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장 이학용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심포지엄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각계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바쁘신 업무 가운데도 축사를 해주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과 온라인에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은행 구조조정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과거 20여 년간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자산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GDP 대비 약 10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이미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서부터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거시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와 실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의 정책 당국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이후에 정책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계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DSR 제도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관련 시스템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국내 거시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유익한 토론의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심포지엄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